손이 많이 가지만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합니다.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공을 들여 진하게 끓여낸 돈가스 소스의 새콤달콤함이 수제 돈가스와 만나면 돈가스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는 법이 없답니다. 돈가스 소스만큼 부부가 정성을 들이는 게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깍두기. 여기 돈가스집에서 먹는 깍두기는 맛있어요. 달지도 않고.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깍두기 그대로입니다. 신선한 물을 소금에 절여주고 직접 쓴 풀과 국내산 고춧가루 등 좋은 재료를 기본으로 한 양념을 준비해 모든 재료들을 한데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아주머니의 손맛이 더해져야 제대로 맛이 난다는데요. 세련된 반찬은 아니지만 잘 익은 깍두기와 수제 돈가스는 찰떡궁합. 아주머니표 깍두기에 돈가스 소스까지 준비 완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돈가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가스만 먹으면 기름기 때문에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 깔끔한 뒷맛을 유지시켜주는 게 깍두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가 일을 시작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내가 예전에는 꽃집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놀다 보니까 몇 개월은 참 좋았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 우울감도 오고 그래서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돈가스집이야. 나도 돈가스를 잘 먹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덕분에 손님들한테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 치즈 돈가스입니다. 치즈 돈가스의 맛은 역시 치즈의 양이 좌우하는데 칼로 자르면 흘러나오고 포크로 찍으면 쭉쭉 늘어나는 치즈를 보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치즈를 아낌없이 가득 채운 돈가스에 손님들도 대만족. 두툼한 치즈 돈가스를 잘라보면 치즈로 속이 꽉 차 있는데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치즈보다 1,000원이 비싼데 1,000원어치를 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1,000원 넘치겠는데요? 치즈 돈가스를 만들 때는 먼저 등심 한 장을 깔고 치즈를 한 움큼 듬뿍 올려주고요. 겹쳐요. 그 위에 다시 등심을 덮고 튀김가루를 묻혀서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여기에 소스까지 뿌려주면 완성! 속에 등심 두 장에다가 치즈가 한 움큼이나 들어갔으니 두툼하고 치즈가 흘러넘치는 게 당연하겠죠?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 담긴 치즈 돈가스에 손님들 입이 즐거운 사이! 아저씨는 묵묵히 기름을 교체하는데요. 혹시나 더러워질세라 얼른 기름을 바꾸는 데는 부부만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게 쓰면은 뭐 조금 이득에다 보겠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름을 갈자마자 찾아온 손님. 사장님 등심 5개 포장해 주세요. 그래요. 저 10개요. 10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깨끗한 새 기름에 바쁘게 돈가스를 튀기기 시작하는 아저씨.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는 손님들 못지않게 포장해 가는 손님들도 많아서 눈 곧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가 밖에서 돈가스를 포장하는 사이 아주머니는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식혜를 주는 아주머니. 그러고 보니 식탁마다 식혜가 놓여 있는데 이건 왜 주시는 건가요? 내가 잘 주는 편이거든. 그 바람에 여기서 장사 오래도록 하시는 거야. 남는 거 별로 계산 안 해. 아니 장사하면서 아니 저기
돈가스 먹는데 시켜주는 집이 어딨어. 그런 거 보면 정으로 사는 거야. 아, 요즘 식혜 한잔 하셨어요? 난 지금 빙수 한 그릇 먹었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가 믿고 먹고 또 자주 올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잘 먹고 갑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와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참 보면서 즐겁고 그 다음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고. 3,500원 수제 돈가스를 나누면서 행복을 되찾았다는 주인공. 부부는 오늘도 정성을 다해 수제 돈가스를 만듭니다.